온라인 쇼핑몰에 빠른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너도나도 당일 배송을 내걸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주문을 해보면 열의 여덟은 당일 배송이 아니었습니다. 심영구 기자입니다.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해 말 당일 배송이 된다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샀습니다. 하지만 오전 일찍 주문했던 책은 별다른 설명 없이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도착했습니다. 당일 배송이 아니었다면 사실 온라인으로 주문을 안 했을 거거든요. 그것 때문에 온라인에서 주문한 건데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.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4곳에서 상품 100개를 직접 주문했습니다. 당일 배송 상품 77개 중 주문 당일 도착한 건 16개뿐이었습니다. 80% 가까운 61개가 배송일을 하루 이상 넘겨 도착했습니다. 남편 생일이 한 2주 후에 있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제품이 한 달 뒤에 왔습니다. 그쪽에서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. 당일 배송에 대해 소비자들은 주문한 날 물건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쇼핑몰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. 당일 출고가 진행이 되고요. 제품이 있을 경우에 출고된 이후에 배송은 택배사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기체결까지는 확답할 수 있지는 않아요. 최근 3년간 온라인 쇼핑몰 배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가운데 배송 지연이 46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소비자원은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만큼 주문 당일 받을 수 있는 상품 외에는 당일 배송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배송 절차를 더 자세하게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SBS 심영구입니다.